네, 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지금 그 아산점 상용차 샵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오늘 영상을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보통 승용차만 언더코팅을 하고 있죠. 승용, SUV 뭐 이런 차만. 근데 지금 디프코리아는 아산점에 지금 상용차만 전문으로 하는 샵이 생겼어요. 지금 디프코리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요렇게 천안 아산. 네,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뭐 버스라든지 캠핑카, 큰 트럭들, 고가의 트럭들은 지금 언더코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디프코리아에서 상용차 샵을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생소하죠. 근데 물론 디프코리아 외에도 언더코팅을 하는 버스나 관광버스, 그 다음에 뭐 큰 트럭, 그 좀 수입 고가 트럭 있죠. 그런 차들이 많이 하고 있고, 또 캠핑카는 차 고가 높아가지고 일반 샵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샵을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멀리 찍을게요. 지금 여기는 일반 공업사예요. 그 대형차 공업사에서 지금 버스들, 이런 큰 트럭들만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사실 지금 버스 하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 하부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부랴부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부랴부랴. 사실 이렇게 지금 천안 아산점 그 디프코리아 상용차 샵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버스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도구, 예전에 그 도구다이 파가지고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는 했는데, 대형차들은 그렇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형차를 뜰 수 있는 리프트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밑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아직 이제 막 차를 올려놨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체 버스의 하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머플러도 이 관이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숨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보면 버스도 벌써 이렇게 녹이 나 있죠. 이렇게 녹이 납니다. 그래서 중요 부위는 언더코팅을 해주는 게 맞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 프레임 바디하고 같아요. 이게 프레임 바디하고 똑같이 용접이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녹이 나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녹이 나 있고, 지금 뒤 대우통이 엄청 큽니다. 지금 손바닥이 이렇게 되면은 엄청 커요. 그리고 지금 하부가 거의 다 스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녹이 심해요. 근데 버스가 뭐 1-2천만원 승용차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더코팅을 시공하고 오래 타시면 좋겠죠. 그래서 상용차들도 요새는 언더코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전부 스틸입니다. 스틸. 손으로 망치로 때려도 안 이어질 정도의 스틸. 근데 항상 저희가 언급해 드리는 게 뭐냐면, 쇠라는 거는 부식이 나기 시작하면 강성을 잃게 되고 잡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더코팅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미 다 까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다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더코팅을 시공을 하려고, 지금 보시면 여기도 다 떨어지죠. 여기 구멍이 나버리면 물이 새고, 그 다음에 잡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용접 부위 떨어져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미리 방지를 해야 돼요. 지금 하부가, 버스는 지금 보면은 하부가 되게 단순하게 생겼네요. 되게 단순하게 생겼어요. 그냥 철판, 판으로 돼 있어요. 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프론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프론트 쪽으로 가보시면은 뭐 차는 다 똑같아요. 뭐 보면은 앞에 프론트 멤버하고 가운데 여기 그 가운데 빼놓고는, 바닥 빼놓고는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보시면은 다 녹 보이시나요? 그런데 이미 막 부식이 심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부식이 됐다 해서 차를 못 타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리 예방을 하는 거예요. 미리 오래 타실 수 있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지프코리아의 원칙입니다. 원칙.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응접 부분. 그냥 버스는 항상 물 있는 데도 많이 가고 눈이 와도 엄청 쌩쌩 달릴 수 있는 차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일반 시내버스가 아니고 관광버스입니다. 관광버스. 아유 잠시만요. 아유 나가야 돼. 관광버스. 그리고 버스는 저도 화보를 오늘 처음 봤지만 지금 보세요. 정면이에요. 정면. 정면인데 정면에 보조 타이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면에. 정면에 보조 타이어가 있고 하부는 이렇게 다 녹이에요. 녹. 그래서 이런 거를 보조 타이어를 탈거를 하고 그 다음에 언더코팅 시공을 할 건데 버스 양은 버스에 들어가는 언더코팅 양은 엄청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렇게 박스를 요렇게 지금 쌓아놨는데 이게 뭐 다 들어가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3분의 1 이상 들어가지 않겠나 싶어요. 보통 승용차가 6리터에서 7리터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는 제가 판단했을 때 한 3, 40리터 이상 들어가지 않겠나. 4, 50리터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가는 좀 나갈 수는 있지만 고가의 차량이기 때문에 버스가 뭐 한 2, 3억 정도 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면은 뭐 다 녹입니다. 예, 겉에만 깔끔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차량은 하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부가 지금 요렇게 버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영상을 찍고 싶어도 저희가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작업 전처리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맛만 보시라고 요렇게 작업을 하는 작업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은 요렇게 다리를 만들어서 차를 이렇게 올려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45인승 버스도 가능한 디프코리아 언더코팅 프리미엄으로 가는 그 한 발짝 더 앞서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캠핑카 차고가 2m 60이 넘는 차량들은 차 높이죠. 차 여기서 여기 높이가 여기도 높이까지 이 높이가 2m 60이 넘으면 일반 샵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폴딩도어가 보통 2m 60에서 2m 80 많게는 3m까지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일반 리프트에 못 올려요. 3m가 되면은 올릴 수가 없어요. 올릴 수는 있지만은 작업자가 쭈그리 앉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위험도도 있고 뭐 차 높이가 3m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차량 중량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통의 리프트가 보통 뭐 적게는 2.4톤에서 많게는 4톤 까지 이렇게 되는데 4톤짜리 리프트에 4톤 이상을 올릴 수 있다?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목숨 걸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안 하죠. 작업을. 저 또한 안 합니다. 돈을 억만금을 줘도 안 해요. 목숨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용차 전문샵 뭐 떨어질 일 없고 한번 올려놓으면은 작업 끝날 때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는 1급 공업사예요. 대형차 공업사이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돼요.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깔끔한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1톤 포터부터 캠핑카 뭐 25인승 버스 그 다음에 2.5톤 3.5톤 뭐 트럭들 그 다음에 5톤차 그 다음에 추레다나 이런 거 보면 헤드 트럭 헤드 있죠. 헤드만 또 뭐 만트럭이나 벤츠 뭐 스카니아 이렇게 좀 고가의 차 그 헤드 트럭들이 있는데 요런 트럭들도 관리를 많이 하시니까 언더코팅 디프코리아 언더코팅 많이 이용해 주시고 지금 보시면 제가 전화번호를 한번 띄워 드릴게요. 잠시만요. 전화번호를 간판으로 해서 한번 띄워 드리겠습니다. 간판으로 여기 지금 디프코리아 상용차 보면은 전화번호를 안 해놨네. 전화번호는 제가 영상에다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업사 안에 있는 부스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간판만 해놨지 전화번호는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간판도 사실 뭐 저희가 다른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저희가 영상에다 띄워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나 그 다음에 작업 의뢰 그 다음에 예약은 그 영상에 나오는 번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업 후에 다시 한번 영상을 이어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니까 잠시 쉬었다가
작업이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